고성군이 동해 북부선 건설공사에서 화진포 신호장을 화진포 역사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자체 추진합니다. 5천만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8월까지 화진역 설치를 위한 현황 조사와 기술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거장 위치 비교 분석과 경제성 조사, 사업비 추정 등의 용역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북부권 호반리조트 조성과 해양누리길, 백섬 수직 엘리베이터 사업 등 연계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신호장이 아닌 역사가 설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